이것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술 빚는 동안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빚기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도 사실상 정리돼서 자료화된 게 없습니다. 없고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가양주하고 사라진 술 복원하면서 가양주들은 대부분 누룩이 쌀 대비 20% 30% 어떤 경우는 50% 뭐 저쪽 충남 서천 이쪽으로 가면 쌀이 100이면 누룩이 100이에요. 그렇게 누룩 비율이 많아진 술빚기를 전 이제 그 13년 동안 배웠는데 나중에 맥이 끊어진 조선시대 때 초기서부터 대한제국 들어서기 전까지 그때 가양주들이 경쟁시대로 치닫던 서로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 술이 잘 되지면 그 집안이 좋아진다고 하는 길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술 빚는 방법들이 경쟁화로 치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술들이 향기를 살리는 방향이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아로마라고 그러죠. 우리 술에서는 방향이라고. 이 향기를 살리는 쪽으로 술 빚기가 이제 경쟁 구도로 갑니다. 이렇게 명문가 술들은 뭐 누룩이 3% 비율까지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곡주가 6%에서 8%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의 소곡주는 거의 20%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가 들어가면 거의 안 되는 술이 없어요, 사실은. 안 되는 술이 없단 말이죠. 그럼 30%는 더 쉽게 잘 되겠죠. 근데 1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든 10% 이하로 떨어지면 성공률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이런 술들이 술 이름이 백향주입니다. 100가지 향기가 난다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술일수록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명품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하고 똑같이 이런 술들은 아무나 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서요 이 3% 들어간 이 술을 복원하겠다고 국세청에다가 신고서를 내면 이 주방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비율들에서 국세청에다 신고서를 면허 신청을 하면 안 내줍니다. 자기네들 계산으로는 이론적으로 이게 성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되는데 왜 안 내주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경우는 누룩을 예를 들어서 10% 이상을 써라 아니면 퍼센트를 올리든지 아니면 효모를 넣도록 그러면 면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혐오를 넣게 되지만 이게 사라진 술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법에서 우리 술을 면을 못 받고 자기네들이 얘기한 이 방법을 하라. 이 방법을 하라는 근거는 어디가 있어서 어디에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라고 하냐 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면을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지금 이제 설명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3%까지는 무리라고 하면 6 내지 7% 8% 술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의 술빚기를 공부를 하셔서 이 방법을 하실 줄 안다 가면 10% 들어가고 15% 들어가면서 이건 누워서 떡 먹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 술들은 다시 말하면 좋은 술들은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금 힘들다는 것은 각오하셔야 돼. 이해하셨죠? 예, 네, 어떤 방법을 하실 거예요? 이 방법으로. 네, 욕심 있으면 이제 이 방법으로는 하고는 쉽죠. 그런데 대신 힘들단 말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모든 술빚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연구소 과정 같으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드릴 것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왜? 지금 설명드릴 것에 모든 술빚기는 공식, 모든 술빚기는 기본이 다 있어요. 그럼 뭐 공부 더 많이 하면은 술을 더 잘 빚을 줄 알아야, 잘 빚어야 되고, 더 잘 빚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막히는 게 술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힘들다고만 하더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설명 쭉 드린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메모를 하셔. 대부분은. 근데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 기본이 기본기니까.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좋은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설명드릴 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모르시면, 또 일러드린 대로 안 하면 15%도 안 돼. 15%도. 15%가 들어가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것만 충실하게 이행을 하시면 5%, 3%까지도 술빚기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고 먼저 설명을 들어가려고 하냐면, 처음에는 10% 이상, 15%, 20% 하는 방법으로 술빚기를 교육을 했어요.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요령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힘들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소위 편법이죠. 편법이고, 술을 하다가 망가져서 술이 쉬어지면, 산패하면 이 술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고까지 가르쳐드렸어요. 그랬는데 뭐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 한 사람도. 왜?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이걸 소홀히 해버려. 전부 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잡기 만들어. 잡기만. 전부 잡기로 가요. 왜?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빨리 하려고 하지. 누가 더 힘들게 더 천천히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편법도 뭐 예를 들어서 10을 가르쳐 드렸어요. 10을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한 수 더 떠. 플러스 여러분들 생각이 떠들어가요. 자기 생각.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제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요령대로 해갖고 10%, 15%로 가도 이 사람은 술을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나중에 10%, 20%, 30%로 가요. 근데 이것은 누룩냄새 나서 술을 못 마셔요. 그래서 지금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이 처음에 이 방법으로 하다가 2년 동안 해서 160명인가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지방에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여기 시흥에 산다 가면, 만약에 제가 시흥을 옆으로 지나갈 기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시흥에 사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일부러 들렸습니다. 그 집에를 빚고 있나 안 빚고 있나 보고, 비전은 술을 좀 점검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때는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회원들 전부 관리를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가보니까 전혀 엉뚱한 술을 빚고 있는 게 전혀 다르다.
그럼 160명을 조사하니까 술을 제대로 빚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근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완전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고지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도 그 사람은 이제 강의도 하고, 연구소를 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주부인데, 한 사람인데, 나이가 저하고 똑같았어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제가 얘기한 얘기를 지키던 게 뭐냐면, 술을 여러 가지껏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만만하게 보인 거 한 가지만 붙들고 한 가지만 죽어라고 해라. 그럼 나머지 것을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게 다 자랑이 된다는 거였어. 그 사람 10년이 지난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람 지금도 한 가지 것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해봐도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저절로. 그러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60명이 두 명 건질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몇 퍼센트인데. 그래서 이 방법 완전히 다 버리고 다시 이 방법으로 갔어요. 이 방법으로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요령 피우더라도 10%도 되고 15%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가면 전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다가 또 한 수 더 뜬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해주니까 교육생이 막 수도 없이 줄 설 정도로 밀려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10년 딱 지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교육기관들 여러 군데가 생겼잖아요. 예? 여러 군데가 생겼는데 이제 저절로 여고가 돼요. 걸러져. 사람들 평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술 빚을 줄 아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는 답이 나와요. 어디 출신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교육기관들을 하고 있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뭐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전통 방법이라고 하면 하나는 계량법, 하나는 입국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술이 잘 되고 쉽거든. 이게 비율이 제일 많아요. 교육하는 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팁으로 전통으로 하는 방법, 누룽만 갖고 하는 방법, 플러스 한두 번 실습해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방법으로 하시면 이 방법, 이 방법 그냥 알 수 있게 돼요. 그냥 저절로. 근데 이 방법, 이 방법을 배우시면 이 방법을 못하게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하실 때는 지금 이 방법을 하시면 공부 조금 해서 만들 줄 알면 술이 되고 성공률이 높아지면 그때는 이 방법 남이 설명 안 들어도 남이 쓰는 자료만 갖고도 그냥 따라가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런 시간 할 때 전통주하는 방법 맥주 하는 방법, 와인 빚는 방법 이런 설명 드렸죠. 예.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우리 술 빚는 방법에서 파생된 거란 말이죠. 간단한 거였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할 것은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구구단 외우듯이 다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고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서 배운 방법으로 또는 제 제자들한테서 배운 방법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낸 브랜드가 3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년 정도 지나면 한 고비가 지납니다. 고비가 옵니다. 술 공부하다가 1년 기간 안에 3개월 정도 될 때가 한 번 고비가 오고 1년째 되면 고비가 오고 3년째 되면 고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고비가 10년째 될 때가 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이. 계속 잘 되다가 그 기간이 오면은 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안 돼. 본인이 헤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한 사람들이 고비가 오면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하고도 연관이 되지. 한 달간 망치면 몇천만 원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와서 와달라고 해서 가보면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기술이 망가졌는지를 몰라요. 망가지는 이유를. 근데 가서 보면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이 설명드린 내용에 답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내가 보는 데서 당신이 하는 대로 술빚기 해보라고 그러고 술빚기 해보라고 딱 보면 당신 문제는 여기다. 아니 잘했다. 연구소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100% 찾아냅니다. 100%.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필기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천천히 외우시고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 책을 한번 사세요. 다시 쓰면 주방문이라고 하는 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부분 발제해서 준 거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을 듣고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술 빚는 주원료가 있다고 했어요. 네. 주원료가 뭐라고요? 네? 주원료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한 게 또 지금도 또 쌀쌀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원료가 주원료 재료가 당이었고 주원료가 전분이라고 했어요. 전분 쌀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는 쌀이라고 자꾸 하는데 술의 원료는 전분이란 말이에요. 전분 쌀을 아닌 방 도토리 갖고도 술 만드는데 그럼 답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전분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이제 전분을 쌀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죠? 전분을 쌀에서 가져오니까, 자, 이 쌀알 속에 쌀이 있다고 하면은 이 여러 겹으로 칠해진 부분 말고 이 중심 부분 하얀 부분만 전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의 이 호분총을 비롯해서 이 바깥의 부분은 뭐가 있겠어요? 어떤 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인 거예요. 영양성분. 이 영양성분은 우리 몸에는 인간한테는 필요하지만 이게 현미일수록 영양가가 높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자리에 겉부분에 영양가가 높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양성분은 술에서는 발효를 억제시킵니다. 안 되게 만들어요. 이게 대부분 일반 영양성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 지방, 뭐, 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영양성분들은 발효를 억제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껏 설명하고 나면 선생님 현미가 또 술 빚으면 어때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는 있어요. 술이 될 수는 있는데 좋은 술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봐요.
술을 영양가 때문에 막 마시려고 술을 빚는다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지 술에서 어떤 기능성을 가져오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련스러운 짓거리. 왜? 발효가 안 되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발효가 안 되는 원료 갖고 술 빚겠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되도록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네.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영양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백세한다고 했어요. 이 백세가 100백자 씻을 세자입니다. 100번 씻는다. 네? 100번 씻는다. 그럼 이때 100번은 무슨 뜻이에요? 숫자 100이 단순한 100의 의미가 아니라 가능한 많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 100번을 씻어보고 200번을 씻어보고 300번을 씻어보고 500번을 씻어보면 500번 씻은 쌀이 술이 훨씬 잘 돼.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그래서 이 뜻은 가능한 많이 씻어라 그러면 많이 씻어서 영양소를 제거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때 이 쌀은 백세를 하는데 가능한 그 전제가 뭐냐면 도정을 많이 한 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옛날 기록에는 뭐라고 되냐면 쓸코 또 쓸어 백세하여 이렇게 나와요. 어? 쓸코 쓸른다는 얘기는 까꼬까꼬 그 뜻이에요. 우리 보리쌀 데낀죠 이렇게 확독이다 옛날에 밥 소 안 되니까 그 뜻이에요. 까꾸란 뜻이에요. 쓸코 쓸르는. 그러니까 도정도 여러 번 하라는 뜻이니까 많이 도정한 쌀을 또 100번 씻으라고 했어요. 이게 힘들겠죠 이게. 힘들어. 엄청나게 힘들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술 빚는 쌀은 일반 가공 다른 용도의 쌀하고는 전혀 달라요. 술 빚는 방법이. 저는 처음에는 이 백세가 숫자 100번인 줄 알았어요. 100번. 100번인 줄 아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100번 씻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50번 씻었단 말이죠. 50번 씻어라 하니까 술은 돼. 술은 돼. 되는데 술 표면에가 거품이 막 이렇게 생겨요. 커져. 그리고 이게 터지면 이 쌓았던 막이 찌꺼기가 술에 다 떠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힘들어도 100번을 씻었단 말이죠. 생기기는 생기는데 얘가 요만해져요. 쉽게 말하면. 200번 씻으니까 기포가 요만큼 접사를, 저, 보리쌀을 쌀알만 해요. 500번 씻으니까 접사를 먼저 생기자마자 터져버려요. 쉽게 말하면 기포가. 근데 깨끗했으면 지저분한 게 안 남아. 많이 안 씻은 쌀일수록 지저분한 게 많이 남아. 그래서 이때 100번은 단순히 숫자 100이란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 뜻이에요. 많이 씻고 많이 도정한 쌀을 갖다가 많이 씻어 사라.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도입을 한 데가 있어요. 사케. 뭐라고 그래요? 사케 도정률을 50%에서 75%까지 가져갑니다. 우리 깎으면 많이 깎은 거죠. 네? 백미 15% 깎으면 많이 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정기가 15% 이상 깎을 수 있는 도정기가 없어. 더 이상 깎으면 쌀이 다 깨져버려요. 근데 일본 사케는 50%를 깎아내. 50%를. 그래서 50% 깎아낸 쌀 갖고 빚으면 이거 그 가격이 보통 사케보다 훨씬 몇십만 원씩 해요.
최고급 사케들은 전부 토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종기를 개발을 안 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방법은 알았어.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왜 쌀을 쓸 곳으로 또 백세하여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이에요. 초점이. 이 얘기는 옛날 사람들도 옛날 우리 조상들도 쌀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윗대로 올라가 보자고 학교 문턱에다 가봤어요. 서당회를 다녔어요. 어머니들이 술하고는 일체 정보라는 게 없어서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 아니면 시댁에서 들은 그 어른한테서 들은 정보 아니면 없었다는 거죠. 단 그런 어머니들도 이것은 알고 있어서 설명만 못했을 뿐이지. 그러나 씻는 방법에서는 100번 씻고 또 백세하라고 하는 점에서는 술 빚는 방법을 오롯이 알고 있었다. 왜? 지금 사케 동양 세계 최고의 쌀로 빚는 술 빚기에서 어떻게 도종률이 이렇게 많이 깎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 쌀이 많이 들어가는데. 50% 깎아면 쌀이 2배 들어가는 거예요. 쌀이 2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깎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나라 양조장 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 가서 사케 가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요. 사케는 세계화되어 있으니까. 가서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와. 듣고 오는데 자기 양조장에 가면 삽으로 쌀 씻어. 삽으로 쌀 씻어요. 막걸리 양조장 한번 가보세요. 삽으로 쌀 씻나 안 씻나. 쌀 씻어서 대충 씻어서 쌀 뜨물을 빼면 황토물같이 나와. 쌀에서 뜨물이. 왜요? 이거 묵은 쌀이거든. 곰팡이가 피어갖고 황토물같이 새카매요. 새카매. 근데 맑아서 헹구지도 않아. 그러니 아까 입국이 30% 들어가죠. 그러니 30%. 그래서 막걸리 드시면 첫 냄새가 무슨 냄새? 시큼한 냄새죠. 그 입국이 많이 들어가서 나는 냄새입니다. 시큼한 냄새가. 누룩 냄새인 거예요. 일본 누룩 냄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백세하라는 뜻이고. 예. 새도 없습니까? 자, 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쌀을 많이 씻으면 뭐가 많이 나와? 헹구어야 돼. 헹구는데, 자, 헹구기를 잘해야 씻어서 제거된 영양성분. 이 영양성분은 물에 지금 풀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깎아서 뜨물 속에 지금 영양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뜨물을, 쌀 뜨물을 제거해야 돼, 안 하게? 제거해야 되겠죠. 왜? 안 하면 쌀이 다시 이걸 다 빨아들일 거거든요. 깎인 부분에 다 흡착이 되지. 쌀이 물을 먹을 것이니까. 그렇죠? 그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때 헹구는데 일체의 뜨물이 남지 않게. 특히 쌀눈. 쌀눈의 영양소가 제일 많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쌀눈을 비롯해서 뜨물이 남지 않게끔 제거해야 돼. 맑게. 아주 맑게. 물이 많이 들어가요. 식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물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쌀을 씻어서 헹궜어요. 맑게. 불려야 되죠. 왜 불려야 되겠어요? 왜? 왜 불리겠냐고. 왜 불려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밥 지으면 밥 짓는 쌀은 불려요 안 불려요? 뭐라고? 발효가 빨리 되게요? 잘 익게 하자는 것이지 뭐 발효가 잘 돼. 결론은 답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발효가 잘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리냐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잘 익게 하자는 건데 밥하고 밥은 어떻게 해요? 밥 짓는 쌀은 얼마나 불려요? 30분씩 불립니까? 네? 쌀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태요? 햅쌀은? 바로 하고요. 그러니까 몇 분이냐고.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 집사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욕하면 제가 저한테 욕할 것이고 마누라 욕은 누가 저한테 욕 안 하겠죠. 마누라만 혼자만 하겠죠. 제가 소화력이 나빠요. 진짜로요. 그래서 현미 밥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영양밥, 잡곡밥 다 기피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맨밥이 좋은데 소화를 남편이 소화력이 떨어진 그런 일을 갖고 있는 줄 알면 밥을 좀 부드럽게 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정도 되지니까 옛날에도 물론 그랬어요.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안 바뀌어. 뭐가 안 바뀌냐면 자 나는 소화력이 소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밥이 되면 싫다. 차라리 진 것은 괜찮은데 밥이 되면 싫다. 그러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밥상에 밥이 올라왔어요. 밥이 올라왔으면 보니까 밥이 된 밥이에요. 뭔 밥이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고 아 쌀을 불려야 될 것인데 바빠갖고 당신 여기 와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불리지를 못하고 밥을 했다 이거예요. 알았어. 꾸역꾸역 먹죠. 그 다음날 밥상에 앉았는데 밥이 오늘은 질어. 그래서 왜 밥이 지냐 그러니까 하는 말에 불리는 쌀인지 모르고 물을 조금 더 했다 이거. 그래 찾자 또. 근데 3일째 된 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이? 정상적인 밥이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3일째 된 날도 밥이 똑같아. 질거나 되거나. 한 10년에 한 끼 정도 제 입맛에 맞는 밥이 올라와요. 10년에 한 1년에 한 끼 정도. 맨날 변명이 많아, 맨날. 당신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 아니야. 미련스러운 거 아니냐고 놀리거든요. 그럼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한두 번 지적하면 세 번 정도, 세 번째만 되면 제대로 올라와야 맞아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되풀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넋 놓고 산다는 얘기. 교수님 해봤어요. 예? 네? 내 입맛을 갖고 내게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저도 밥 먹으려면 제가 먹을 밥은 제가 한다고 하면 근데 이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고치기가 알면서도 습관을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밥 짓는 쌀은 어떤 사람은 10분이다, 20분이다, 30분이다 다 달라. 근데 아까 어느 분 말씀한 대로 쌀의 종류 따라서 그 쌀의 종류가 뭐냐 이거지. 자, 맵쌀 있고 찹쌀 있고 햅쌀 있고 묵은 쌀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쌀을 불리는데 햅쌀이다, 맵쌀이다, 찹쌀이다, 묵은 쌀이다, 햅쌀이다 다 염두에 두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밥질 쌀을 말 담근 물을 물량 계량해 갖고 담근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으면서 그. 얼마 보세요? 몇 대 몇으로? 밥통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그거 불리기 전이지. 저, 불린 다음이죠.
이 쌀의 종류가 맞아요. 몇 쌀이냐? 몇 쌀은 오래 더 찹쌀은 덜 불리고 묵은쌀은 오래 햅쌀은 덜 불리고 맞죠? 뭘 기준으로 더 불리고 덜 불리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옛날 사람들 쌀 불리는 걸 술 빚는 쌀 불리는 것을 보니까 하룻밤이라고 돼 있어. 하룻밤이 몇 시간이에요? 10시 12시간? 맞아요? 엄청나게 게으른 양반이군요. 6시간이세요? 이제 게으르다니까 6시간 어떻게 한국 사람이 다 똑같은 한국이 사는데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냐. 옛날 사람들이 하룻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10시간? 예? 이게 맵쌀이면 10시간, 찹쌀이면 8시간, 햅쌀이면 8시간, 묵은쌀이면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는 이유가 뭐냐면, 쌀은 우리는 쌀의 함량, 수분 함량, 쌀이 묵은쌀이다, 안 묵은쌀이다, 이걸 얘기를 하지만, 실상 이 개념은 뭐냐면, 이 쌀을 불리는 무르 온도를 가리켜요. 온도 계절별로 물의 온도가 높고 낮고 그러죠. 높으면 수분 침투가 빨라지니까 짧게 불려야 되는 거고, 낮으면 수분 침투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길게 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 아까 8시간에서 10시간을 잡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여름이고 이건 겨울이에요. 네? 겨울에는 물의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수분 흡수가 안 돼. 더 걸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리적인 시간, 그래갖고 9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 건데, 이렇게 되지면 햅쌀에다가 찹쌀인 경우는 이 방법이 잘 9시간이 안 돼요. 8시간은 가야 돼. 그래서 쌀의 종류에 따라서 담그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룻밤이라고는 했으나, 이 하룻밤의 의미는 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사계절이 다 하룻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겨울에는 밤이 길어요, 짧아요? 길다는 뜻이에요. 하룻밤이 여름에는 짧고, 그 잠자는 그 시간 동안에만 불려라 하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룻밤이라고 하는 표현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이 하룻밤을 불리려면은 8시간, 예를 들어서 8시간을 불린다 또는 10시간을 불린다 하면, 지금부터 10시간 후면 언제예요? 지금 쌀 씻어 불린다 하면 네? 자, 지금 쌀을 불려서 오늘 술 빚는다 그러면 저녁 8시 그 무렵, 미 지금 8시간에서 10시간 범위 안에 들어간 타임이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하는 시간이,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 할 시간 맞습니까?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한 퇴근해갖고 막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불린 쌀을 가지고 술을 빚을 수 있어 없어요? 바로 못하죠, 시간상.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밥 지어야 될 시간이고 집에 퇴근해갖고 오는 시간이면, 이 시간을 피해서 쌀을 씻어서 불려야 된다는 계산이죠.
그렇죠? 내일 아침에 술을 빚어야 되겠어. 그럼 쌀을 언제 씻어야 되냐고. 네, 새벽 한두 시에나 쌀을 씻어 불려야 맞아. 그래 아침 시간에 헹궈서 담가. 아니면 더 늦게 불리든가. 그렇죠? 그럼 초저녁에 쌀 씻어서 불려놓으면 언제 어떻게 해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술 빚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는 춥고 일찍 해가 떨어졌는데 기다리다 기다려서 추워서 안 돼서 10시나 저녁 10시에 불렸어. 불려놓고 보니까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이거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술 빚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추워 일어나니까 이렇게 에이 한두 시간 더 있다가 이렇게 이제 12시간을 불렸어. 그리고 8시에 일어나서 술 빚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 쌀을 씻는 이유는 영양소 제거하자는 거였죠. 그렇죠? 예? 영양소 제거. 이게 100번, 200번 씻으라니까 엄청나게 팔 아프고 힘들거든. 근데 쌀을 불리는 이유는 쌀을 첫째적으로는 잘 익게 하자는 거예요. 수분이 쌀 중심부까지 수분 침투가 돼야 열 전도율이 높아서 쌀 중심부까지 설익은 쌀 없이 다 익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쌀을 수분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 그게 물의 온도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효과만 있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룻밤이라는 이 시간은 8시간, 10시간, 이 시간은 무슨 효과가 있냐. 쌀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쌀 영양소의 대부분은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물에 녹아 나온다고.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네? 그래서 이 8시간, 10시간 동안 담가 놓으니까 쌀이 갖고 있는 영양소, 대부분의 영양소가 다 물에 빠져나와. 네. 그럼 이게 첫째고,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쵸? 이렇게 일러드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게 100번 씻으려고 200번, 300번 씻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30분만 씻어. 응? 30분만 씻어. 영양소가 덜, 제거가 덜 됐어요. 예? 쌀이 영양소가 물에 녹아 나온다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당근의 시간을 12시간으로 가져가면 완전히 빠져나오겠죠. 그럼 100번 씻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여기까지 가. 근데 이술이 하려고 안 돼. 술 빚는 비법이 조선시대 때 우리 술 빚는 비법을 일러드릴게요. 술을 잘 빚는 비법이 글자 단순히 여섯 자로 쓸 수 있어요. 여섯 자로. 그리고 저는 육자 비법이래요. 첫째가 백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리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신지 물에 불리는 거예요. 어떻게 쌀 물에 불리는 게 비법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비법이 되는 이유는 아까 하룻밤 이 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보다 안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짧아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된다는 얘기. 왜?
작게 불리니까 쌀이 안 익어버리는 거고, 어? 오래 불리니까 술이 끓지를 않아. 발효가 안 돼. 그럼 이 불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 그래서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걸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 술이 10시간 이상 침지 시간이 길어지면 술이 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이거죠. 무조건 술 안 되니까 이 시간 이상 불리면 안 된다고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은 실패를 안 해요. 왜? 이 시간 넘어가거나 짧아지면 술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해. 근데 지금 답을 가르쳐 주면 혹시나 또 하고 실험을 실수, 저를 테스트 할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설마 하고, 이제 해보셔, 이제. 이 10시간 이상이 되지면, 10시간 이상이 되지면은 쌀이 갖고 있는 이런 영양소 가운데, 소위, 미네랄 성분들. 이건 특수 성분이죠. 특수 영양소라고요. 이 영양소들까지 추출되버려요. 이 마그네슘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미량의 이런 영양소들은 술을 발효시키는 효모의 영양원이 돼요. 근데 효모가 영양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영양 결핍이 되면 병이 들어. 쉽게 말하면. 왜? 끊임없이 작균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병이 들어온다. 우리 뭐 비타민 B가 결핍되면 각기병 걸리고 그러죠? 예?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가 이 결핍되면 효모가 부실해져요. 힘이 없어져 떨어져. 그러니까 발효를 못 시키는 거지. 알코올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안 끓어. 술이 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대에 와서 이 쌀이 갖고 있는 영양소, 침지 시간이 길어진 데서 이것까지 다 용출되어 버리니까 효모가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했을 뿐이지, 옛날 사람들은 뭐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쌀을 너무 오랫동안 불리니까 술이 끓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단지 하룻밤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옛날 사람들도 몇 시각을 불려라 이렇게 나왔겠지. 몇 시각을 불려라. 불리는 시간을 가르쳐 줬을 거라고. 근데 그 불리는 시간을 단답으로 정할 수 없어. 왜? 쌀의 종류가 다르고 계절마다 물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 전원 생활이 있으니까, 저는 농경사였으니까 농사 짓고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루 저녁을 자면 몇 시간을 자는가를 계산해 보니까 8시간에서 10시간 범위로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요즘 인터넷에다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넘쳐나니까 술비 있는 자료들이 무수하게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하나 있냐면, 술 빚는 쌀은 30분, 30 내지 40분만 불려도 된다고 하는 자료가 돌아다녀요. 길게 불려야 4시간이면 된다? 이렇게 돼, 나와. 그럼 아까 10시간 불리려니까 새벽 2시에 쌀을 불려놔야 아침에 술을 빚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쌀 불려놨다가 밥 먹고 나서 설거지 끝나고 나서 술 빚어. 고두밥 줘서 술 빚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걸 쫓아가. 이게 좋은 사람은 또 나중에 여기에 눈독을 들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4시간이면 절대 수분 침투가 100% 안 일어나요. 그럼 이 자료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거죠. 어디서 나온 거냐.
30분, 40분은 어디서 나온 자료냐? 이건 사케 빚는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사케. 왜? 아까 사케 도정률을 몇 퍼센트? 50% 도정을 해버린 것은 수분 침투가 그냥 일어나요. 30, 40분이면 100% 수분 흡수가 일어나. 고급 사케는 도정을 이렇게 하는데 30, 40분이면 수분 침투가 흡수가 100% 된다고 하는 자료가 그냥 도정률은 얘기도 안 해버리고 이게 편하지 30, 40분이면 되는데 얼마나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요. 75% 되지면 3시간, 4시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빠진 게 또 하나 있어요. 실제로 75% 된 쌀을, 도정을 한 쌀을 가지고 3시간, 4시간 불리면 우리처럼 우리 술빚기에 적합하게 고두밥이 익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는 당근은 물의 온도가 몇 도였을 때, 30도 했을 때가 전제예요. 근데 이게 다 빼버렸거든.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안 되냐? 여러분들 도정 덜 하고 따뜻한 물에다가 쌀 빨리 불려놓으면 침수 시간 4시간 가져가도 돼요.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근데 쌀을 따뜻한 물에다 불리면 어떻게 돼? 고두밥을 못 쪄요. 쌀이 다 쌀액이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이런 돌아댕긴 근거 없는 자료에 혹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시지 말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침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어떠냐면 직원들한테 내일 실습 준비시켜라. 그럼 아침반이 10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쌀을 언제 씻어야 돼? 직원이 퇴근 안 하고 씻어야 돼. 몇 시에 씻어야 되겠어요? 10시 수업하면 10시간 전에 새벽 1시에 쌀 씻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퇴근 안 하고 그러면 하겠대요. 그렇죠? 그러다 그럼 아침에 일찍 일을 나와서라도 하냐? 아니에. 그럼 늦어야 10시 정도? 예. 네. 그때나 하고 가요. 그래도 12시간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요. 그러면 그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 지금 쌀을 얼마 정도 불렸으니까 이 쌀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술빚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는데, 모르면, 그 쌀을 몇 시간 불렸는지를 모르면 조치하는 방법은 몰라. 그러고 술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든, 아까, 내가 술을 언제 빚어야 되겠다 라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8시간, 10시간 전에는 그때 쌀 불리고 씻어 불리고 작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자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까지가 옛날 술 빚는 방법을 기록으로 보자면 백미, 이승, 백세 장말 하야여 10자 설명한 거예요. 10자 수비 있는 레시피 10자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왜? 불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오랫동안 불렸어. 가령에서 여름, 더운 여름철이라고 하면 쌀 10시간 불려놓으면 쌀에서 쌀 표면 불린 쌀에 거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쌀이 부식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식된다는 얘기는 쌀알 표면에 뭐가 있었다? 여기 박테리아들이 이 쌀을 부식시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나쁜 냄새도 나고 부유물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씻어서 헹군다. 근데 다시 씻는데 살짝만 씻어야 돼. 왜? 오랫동안 불렸으니까 깨지죠. 쌀이 된다. 부서지지 않게 살짝 씻어서 파쇄되지 않게
뜨물, 냄새, 부유물, 제거. 완전히 제거해. 이것을 뜨물이 남지 않게 아주 맑은 물 나올 때까지 헹구라. 자, 이것이 특히 부유물, 쌀은 이제 오랫동안 불려놨으니 이렇게 단백질, 지방 같은 거 다 빠져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제거가 안 되지면 술을 항아리 담아서 술을 발효시키면 술 표면에 기름기가 돕니다. 기름기가 떠요. 이게 뭐예요? 쌀에서 나온 지방이에요. 극히 미량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을 형성해버려요. 이게 두터워질수록 술은 나중에 산패예요. 100% 산패.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뜨물이 남지 않게 제거해라. 네? 자, 이때 나중에 이제 쌀 씻는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씻는 거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하고 그러면 이제 장말 이게 가루로 빻는 거거든요. 세 말 이러면 고운 가루로 빻는 거. 지금이야 가루 빻으면 방앗간에 가서 기계로 두 번 정도만 내리면 어떻게 쌀가루가 두 개 쭉 다 굵게 내려지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맷돌이나 절구로 빻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체질을 몇 번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질을 몇 번이나 했겠는가. 이게 보통 수 빚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기계로 빠져. 체질 할 필요 없이 빠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체질해야 돼. 그래도 체질해야 돼. 술 빚는 쌀은 가루로 빠를 경우는 가급적이면 곱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곱게 빠를수록. 방앗간에서 안 빠져서 그렇지. 네, 빠를 수 있으면 곱게 빠는 것이 좋다. 자, 여기까지가 장말입니다. 근데 이제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상은 물 빼기가 중요합니다. 물을 빼서 가루로 빻느냐, 물을 빼서 고두밥을 찌냐, 안 빼고 찌냐가 중요하다면 빼야 돼요. 적어도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채서 물 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두밥이 지려진 고두밥이 안 생겨요. 기본적으로. 그럼 술 빚으려고 작정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거죠. 쌀 씻어 여기까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쌀 씻어 씻는데 씻어서 헹구는 데까지는 백세에서 여기까지는 어저께 할 일이고, 그렇죠? 아니면 이른 아침에 할 일이고, 이것은 밤에 할 일이에요. 지금 아침에 했으면 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맞죠? 네. 자, 그러면 가루로 빻는 경우는 별도의 술 빚기고 여기까지에서 물 빼기까지 여기까지가 술 빚을 재료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준비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다 하셨어요? 네.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세요? 얘기하세요. 이해 안 되신 분은 지금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시지 말고. 물 풀리는 온도는 네? 쌀을 풀릴 때 물의 온도. 아, 물의 온도는 가급적이면 온도가 차가울수록 좋습니다. 차가울수록. 혹시라도 손실없다고 물을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쌀 씻고 미지근하게 해서 불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차가울수록 쌀이 깨지지를 않아요. 물이 따뜻해질수록 씻는 과정에서 깨져. 근데 약간 이제 쌀 씻는
방법을 직접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안 썼는데 씻는 100번 씻고 200번 씻고 300번 씻더라도 500번을 씻더라도 싸레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럼 씻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쌀이 깨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수분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럼 얼마나 빨리는 시간에 씻느냐가 관건이죠. 그렇죠. 왜? 쌀이 물을 먹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주고 씻는 것은 많이 씻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물의 온도가 낮아야 돼. 불리는 것, 씻는 것, 장갑을 끼고 씻더라도 물을 따뜻하게 하거나 미지근하게 하거나 해서 쌀 씻으려고 생각을 마시라.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싸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싸레기가 많이 나오면 아까 풀린다고 그랬죠. 그럼 쌀이 깨져서 이렇게 단면층이 전분의 단면층이 되지만 이 전분의 단면층은 수분 흡수력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씻을 때 떨어져 나온 쌀, 물을 비롯해서 이물질은 다 여기 벽면에 다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게 헹구는 걸로 제거가 안 되거든요. 헹구는 걸로 제거가 안 돼요. 술이 되지면서 이 전분은 어떻게 다 사가서 뭘로 바뀔 거예요? 당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전분 없어요. 쌀 껍질만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달라붙은 이물질은 어디로 가겠어요? 술 위에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냄새도 나쁘고 지저분. 그러면 이 막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아까 산소 공급이 안 된다. 합천에 산소 공급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품이 이렇게 퉁퉁하고 떠들 밑에는 썩었죠. 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쌀이가 됐으면 실상은 이건 쌀이기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석고리 같은 걸 이용해서라도 가능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술에 한 마리 들어간다고 쌀을 계량하고 씻었는데 쌀이기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한 대가 빠져나간 다음 아홉 대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비율이 깨져버려요. 이때 전제는, 여기까지 전제는 뭐냐면 쌀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쌀 손실이. 똑같이 술을, 똑같은 레시피 갖고 술을 빚었는데 어떤 사람이 빚은 술은 맛이 없어. 어떤 사람이 빚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빚었는데 어떤 사람이 빚은 것은 술이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 추적을 하면은 A가 만약에 술 맛이 나빴다 하면 이 사람은 아까 쌀 씻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에 쌀 손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수채꼬만 건사에 보면 쌀이 이렇게 나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질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운이 빠진 거죠. 이전에는 아까 2년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때 초기에는 쌀, 술 빚는 작업 개수통. 개수통이 여기 쌀이 있거나 호두밥이 있거나 그럼 이건 다 물로 헹궈서 그 조는 그 조가 먹고 가게 했습니다. 진짜로요. 누구를 할 것 없이 다 나눠서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지. 다음에는 안 먹으려니까. 그렇죠? 뭐 해도 너무한다고 막 원망이 들리버려서 지금 그런 것 뭐라고 잔소리만 하고 말하자마는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거야. 전혀 달라요. 술 빚는 작업하는 과정이. 네. 어떻든 여기까지가 아까 백세 장말하는 이 글자 일자입니다. 네. 쌀을 쓰실 때요. 아, 씻는 것은 나중에 일러 10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린다. 예.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질문. 나중에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것 중에 다 이해하셨다 했으니까 나중에 실습하면서 이따 질문을 할 거예요. 예? 그 대답 못 하시면 이제. 그리기 전에 깨질 쌀이 있습니다. 아까 제거한 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로요. 그러니까 안 깨지게 씻는 법을 배워야 되지. 그런 골라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 낭비가 많은 줄 아세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네. 대부분 이것들은 가루갖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물론 통쌀죽도 있습니다. 네. 통쌀죽도 있는데 이 경우는 죽은 끓이는 방법, 죽 끓이는 방법만 제대로 실습하시면 어떤 죽이든 가루 쓴 죽이든 통쌀로 끓이는 죽이든 다 끓여집니다. 익습니다. 안 익지는 않아요. 문제는 거두밥입니다. 이게 통쌀로 찌기죠, 이거. 네, 수증기로.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술빚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쌀을 가루로 빨아대고 체질을 여러 번 해서 끓이고, 끓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식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은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죠. 그래서 제일 복잡한 게 게떡입니다. 네. 만드는 공정이 막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게 깊이에요. 떡으로 하는 것은. 이건 성질 급한 놈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질이 급하죠. 좋아하는 게 고두밥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상품화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원인을 찾으면 80%가 고두밥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 공부 조금 해보면 뭐가 제일 어려워? 그럼 고두밥이요. 그 사람 열심히 한 사람. 이 수증기로 찌고 한다는 게 뭐냐면은 쌀알 이렇게 쓰면 이 중심부까지 중심부나 겉부분이나 익은 정도가 어때야 된다? 균일해야 된다. 균일해야 된다. 찌다 보면 겉부분은 많이 익어서 길어지고 가운데 부분은 되고 딱딱하고. 그래서 거두밥 찌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술을 잘 빚는 사람, 술, 음식, 요새 달인이라고 하나요? 달인들이 잘하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음식 잘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특히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불을 잘 다루는 사람. 특히 중화요리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네? 불을 잘 다루는 사람. 이 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화력. 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도까지도 얘기해요. 온도까지. 그래서 이 불 다루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빚으면 빚을 때마다 술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의 기본은 술을 빚을 때마다 거두밥이 짜진 정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상품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주 능숙해서 똑같은 사람은
호두밥이 쪄질 때마다 다른 상태가 다 지금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수분을 빚는데 모르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두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레시피가 하나밖에 없죠. 제가 어떻게 아까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물어볼 때마다 그 집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계절이 달라진다는 것은 온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불이를 뜻해 불. 예? 온도라고 하는 것은 거두밥이 익은 정도에 따라서 물을 더 주고 덜 주고 누룩량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으로 술빈 능숙해지면 술을 컨트롤해. 자기 술을 컨트롤. 그럼 모르는 사람은 쌀 얼마 내가 거두밥 쪘으니까 누룩이 얼마고 물이 얼마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핵심은 균일이에요. 균일.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찔 것이냐. 100번을 거두밥 찌는데 100번 찌어진 거두밥이 100번 똑같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람이라 물론 그렇게 안 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균일하게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공정, 시간, 또 뭐예요? 작업의 동선. 내가 일을 하는데 이 공정이나 시간이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고 똑같이 거두밥 한 마리 찌는데 어떤 사람은 3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네. 대충 알겠죠? 자, 어떻게 항상 똑같이 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제 나왔죠? 응? 밑에 빨간 건 뭐예요? 불. 이것은? 시름물이에요. 네? 시름물. 이것은? 쌀이겠죠. 그렇죠. 매번 거두밥이 찔 때마다 달라지는 이유를 자차해 보니까 옛날에 아궁이에 직접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깨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안 쳐지는 쌀은 내가 빚고자 하는 술의 종류에 따라서 주방문에 쌀 얼마, 누룩 얼마, 물 얼마라 정해졌으니까 그 쌀을 안 치겠죠. 씻어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담는 시름물은 그때그때 달라져. 물량이 많아지면 찌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길어지겠죠. 또 요새는 가스로 전절하니까 뭐 단계별로 이렇게 조절하니까 화력은 일정하다고 하겠지만 이 물이 매번 달라지면 찌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름물은 정량, 화력도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쌀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이 쪄진 쌀이 항상 똑같으려면은 뭐가 중요해요? 예? 물도 정해져 있고 불도 일정하고 쌀양도 항상 정해진 것과 관련돼 왜 거두밥이 매번 찔 때마다 거두밥이 익은 정도가 달라지는가?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찌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럼 찌는데 걸리는 시간을 항상 똑같이 찌면 항상 그 거두밥은 똑같겠죠. 그렇죠? 네. 이게 쌀 양이 나중에 이 쌀이 맵쌀이다 찹쌀이다 그 양이 얼마에다에 따라서 여 밑에 부어줄 물량을 최소화해서 얼마까지를 계량해서 단위를 적어줄 것이고 그럼 정해진 물량을 붓고 정해진 화력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찌면 이 거두밥은 항상 똑같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찌기 찐다고 할 때, 거두밥을 찐다고 할 때,
아까 불을 잘 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불의 세기. 그러니까 거두밥은 찌는 것이지만 찐 다음에 뜸을 들여야 돼요. 반드시. 뜸 들이는 시간이 길어요? 찌는 시간이 길어요? 찌는 시간이 길죠. 그럼 찌는 시간 다르고 뜸 들이는 시간 다르다는 거죠. 그때마다 찌는 것도 일정하게 찌고 뜸 들이는 것도 일정하게 쪄라 하는 거지. 제일 효율적으로 할 일은 아까 쌀을 불에다 불려 물빼기 해놨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다음에 이제 거두밥을 쪄야 되겠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첫째, 뭘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시루를 불려야 돼. 이게 질시루였을 때 얘기입니다. 질시루이. 질시루 아시죠? 찜기, 양으로 된 찜기나 항아리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는 시루가 있어요. 그건 오지시루라고 그러고 겉이 까매가지고 푸석푸석한 시루가 있어요. 그걸 질시루라고 해요. 근데 거두밥은 질시루가 가장 좋습니다. 귀찮아요. 근데 그 질시루는 물에다가 반드시 불려야 돼요. 시루가, 이 시루가 물이 안 먹은 상태에서 거두밥을 찌면 이 시루가 이 쌀이 갖고 있는 물기를 자꾸 뺏어가요. 그럼 어떻게, 시루 가장자리에 쌀은 수분이 없는 상태죠. 열이 따뜻한 상태에서 열을 뺏기면 이건 딱딱해져 버려요. 안 익습니다. 물을, 시루 지가 물을 먹고 있으면 이 거두밥이 갖고 있는 수분을 뺏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찌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시루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 삥 둘러서 이 가장자리 부분 거두밥은 다 질어지게 돼 있어요. 양은 찜기나 오지 시루를 안 찌면. 근데 이 질시루는 지가 이 수분을 먹기 때문에 거두밥이 질어지지가 않아 절대. 아까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균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중심 부분은 거두밥인데 여기 가장자리 거두밥은 진밥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술빚기에 적당하지 못한 쌀이다 이렇게 되죠. 거두밥이. 그래서 질시루를 선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든 그래서 분리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물 계량해서 붓고 끓이기. 시루 불려놓고 물 계량해서 붓고 끓이면 좀 끓이면 이 물이 끓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시간에 이 물은 물빼기는 다 끝난다. 네. 한번 천천히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놨는데 몸에 물빼기를 안 했어. 그럼 지금까지 이거 한 거 헌 일 아니에요. 그렇죠? 작업의 순서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빼기가 시작이 되지면 바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이때 끓이기니까 불은 센 불, 약한 불, 중간 불. 거두밥 찔 때 어떤 불로 쪄야 돼요? 처음부터 센 불로, 중간 불로, 약한 불로. 중간 불이에요. 네. 그럼 집에 가스레인지 같으면 제일 센 가스레인지 단계 말고 한 단계 줄여서 그러면 중간불 단계가 되죠. 예? 중간불, 중불로 찌고 그 다음에 솥에서 물이 팔팔 끓으면 이렇게
거기까지 써줬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면 물이 끓으면 시루를 씻어서 앉히고 시루 밑 어떻게 시루에는 구멍 뚫어졌죠? 이게 시루 밑을 깔아줘야 돼요. 예? 시루 밑을 적셔서 물에 적셔서 짠 뒤 시루에 깐다. 그다음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예, 쌀 안 치게 해야지. 뚜껑 덮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찍기 시작해. 뭘 해야 되겠냐고. 시간을. 네. 시간을 재야지, 시간. 시간을 재야 돼. 쌀 안 치고 뚜껑 덮고서부터, 뭐 여기 나중에, 여기 잘 보세요. 시루 씻어서 안 치고 했어요. 예?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어요? 구멍이 좀 더 넓게. 예? 시루권 붙여야 돼, 시루권. 네. 이거 안 써줬다고 또 이거 얘기 안 했다고 그냥 올리고 그냥 찌면 여기 김 다 나가지. 예? 시간 측정하고, 여섯 번째. 물을. 계량해서 냉동고에 넣어둔다. 이 물은 살수할 물입니다. 포도밭에 뿌려줄 물이란 말이죠. 이 물도 쌀의 양, 쌀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이제 나중에 표로 만들어 드리든지 써드리든지 할 거라고. 그러면 이 물도 계량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냉동실이 없는 사람은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루에서 한김 나면, 한 김이 뭔 뜻이에요? 시루 여기서 이제 김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한 김이 뭐냐면, 뚜껑 덮어서 찌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쪽에서부터 먼저 김이 나. 이게 한 김. 그 다음에 또 여쪽에서 나. 그럼 이게 두 김. 또 저쪽에서 나면 세 김. 맞아요? 어떤 것이 한 김이에요? 네? 최초에 난 거, 전체적으로 난 거. 한 김은 가장 센 김이에요. 가장 센 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어떤 상태가 제일 센 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중에 몇 분 김이 나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나서 언제가 가장 센 김인지 모르죠. 갈수록 센 김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임을 못 잡으니까 찌는 시간을 정해라. 쌀 양에 따라서 달라져. 쌀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그럼 항상 그 시간 동안 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지면 주걱으로 호두밥 위아래를 뒤집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루.
이제 거두가 이렇게 쪄지고 있어요. 예? 한숨 났어. 몇 분 동안 쪄서.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 여기를 삽질하시고 떠요. 떠서, 이렇게 엎어놔. 거꾸로. 실 한가운데가. 그럼 여기가 허물어지죠. 그럼 이놈을 또 떠서,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다 메꿔. 그럼 이 자리가 또 허물어지죠. 그럼 이놈 파서 여기다 메꾸고, 이놈 파서 여기로 메꾸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거두밥이, 제일 윗부분, 제일 윗부분, 중간 부분 이렇게 따가면, 지금 완전히 위아래를 뒤집는 거죠. 뒤집으면서, 실상 그대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자리가 옆으로 조금씩 이동했죠. 여기 거 퍼서 이쪽에 메꿨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맨 위에 것을, 맨 마지막 자리에 다시 메꾸고, 가운데는 또 한 번 써서 그 자리에 엎어놓고. 그럼 이제 이게 찔 때, 제일 1번, 2번, 3번이에요. 3층으로 나누면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익었어요?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많이 익은 부분. 1번, 손 한 번 들어보세요. 2번, 3번. 뭐 이게. 제일 밑부분 3번, 중간부분 2번, 제일 윗부분 1번. 1번 사람부터 하십시오. 2번, 3번. 1번이 제일 많네요. 1번. 이 부분이, 1번 든 사람들은 자연시간에 공부 잘한 사람들. 윗부분이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왜 이걸 거듭 확인하냐면, 거두밥은 눈으로 찌지 말고 입으로 쪄라 하는 얘기랍니다. 대부분 거두밥이 다 쪄졌나 안 쪄졌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거두밥을 먹어봅니다. 입으로 씹어서 먹어보는데, 먹는 부분이 1번이에요. 윗부분만 떠서 먹어봅니다. 이게 이거였다고 판단해서 펐는데 거두밥이 설익은 부분이 태반이에요. 어디가 설익었어요? 분명히 1번을 먹어보니까 익었는데 어디가 설리고? 중간 부분이 설익습니다. 제일 많이 익은 부분은 1번, 2번, 3번 순으로 익습니다. 왜? 수증기가 올라와서 뚜껑에 반사돼서 내려온 열 때문에. 이게 과학이죠. 네. 자, 그런데 뒤집어 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뜸을 들인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익는 거고, 이 부분이 두 번째 익었던 건데, 제일 또 많이 익는 부분이 되죠.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가운데 2번은 역시 안 익은 부분이 되잖아요. 제일 안 익은 부분. 그렇죠? 왜 이렇게 뒤집으라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찐다고 쪘는데 가운데 설익은 부분이 생겼어. 네. 설익은 부분은 지금까지 찐 불가고는 안 익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속 덧져버리면 이 부분이나 밑에 부분은 질어질 거고, 가운데 것을 익히려고 오래 찌면, 맞죠? 또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층 밥이 돼. 이건 술비 있게 파이에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으면 가운데 것을 어떻게 익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뜸들이는 것으로 익힙니다. 자, 주걱으로 이거 뒤집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솥안에 뜨거운, 가장 뜨거운 열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렇죠? 거두밥도 식었죠, 많이. 뒤집어서 섞어놨으니까. 왜? 김이 더 잘 나온 상태가 돼. 열이 잘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니까 물의 온도도 거두밥의 온도도 많이 내려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은 안 익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운데 부분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은 불이 더 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력의 불, 뜸은
센 불로 드립니다. 그래서 열 손실이 많이 됐으니까 열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제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불 중에 제일 센 불. 지폐 가스는 제일 화력을 아까 한 단계 줄여서 붙였으니까 한 단계 더 세게 해서 제일 센 불로 해. 그러면 처음보다는 아까 지금 중간 불했을 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불이 네 개 있으니까 수증기가 나왔어. 그런데 지금 열이 식었죠. 그렇죠? 불을 여섯 개로 늘렸어. 그러면 수증기는 여섯 개가 올라오겠죠. 쉽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물도, 고두밥의 열도 보충이 되겠죠. 센 불을 했으니까 더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아까 냉동고에 넣어둔 물. 물 엄청나게 차갑죠. 지금 냉동고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이 물을 여기다가 뿌리는 것이죠. 이게 위에서는 찬물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가장 센 지금 부분에서는 가장 센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센 수증기하고 위에서 내려온 찬물하고 두개가 부딪혀요. 네. 그럼 이 찬물은 실은 밑으로 내려간다. 아니다.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럼 이 반대로 이 수증기는 천물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 다시 내려간다. 올라간다, 사람이. 내려간다. 그럼 천물은 내려간다, 올라간다. 어떻게 세상에 참기운이 위로 올라가냐고. 참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 뜨거운 기운은 반드시 위로 상승하라는 기준이죠. 절대 안 내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찬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고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인데 서로 가장 센 수증기고 가장 찬 물이죠. 이 두 개가 서로 상극이에요. 어떻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비껴가는 거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 찬 물은 이렇게 비끼는 거고 이 수증기는 뜨거운 수증기는 이렇게 비껴가는 거 이렇게. 이 못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는 가장 센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밖으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찬물에 부딪혀서 서로 힘을 중간에 합산하는 것이 중간으로 가장 뜨거운 열이. 근데 열은 옆으로 위아래로 확산하는 성질이 있죠. 그렇죠? 가장 뜨거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중간대 머물러서 확장해 팽창을 해. 그럼 이 뜨거운 수증기는 위에 아래 옆으로 아래로 사방 박살. 가장 순간적으로 뜨거운 열이 이 실 중간에 머무르게 옆으로 터진다 해서 아까 여러분이 제가 안 읽었다고 순간적으로 이 뜨거운 열에 있을 곳과는 완전히 화해지는데 그 열이 위 아래까지 나죠. 그래서 이 한 손 아래 곳과 이런 정도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살수할 물도 계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똑같은 양을 살수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냉동보다 냉장실을 항상 똑같은 데다가 보관해서 숨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손실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수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동 가는 사이에 몸에 불을 가장 대부분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김이 나서 뒤집었어요. 네? 뒤집었으니까 이제 물을 뿌렸어. 그럼 뚜껑딱뚜껑 생각하니까 오네. 뭘 빠뜨렸어요. 뭘. 그걸 세게 하면 빠뜨렸어. 오네. 이 경우, 불을 세게 한 다음에 살수하는 경우하고, 불을 살수를 해놓고 불을 세게 하는 경우는 거두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푼 거두밥은 탱탱해요, 거두밥이. 부드러우면서도 탱탱해. 근데 살수해놓고 불을 세게 하면 이 거두밥은 그냥 밥이 돼요. 왜? 열이 솔직히 많아졌어, 뒤집었으니까. 근데 찬물을 뿌려버리면 거두밥이 찬물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찬물을 먹은 거두밥, 안 먹은 거두밥이 생깁니다. 먹은 거두밥은 그냥 옆에서 흡수를 해버려요. 열이 보충돼서 수증기 상태에서 찬물과 부딪히면 수증기 상태, 이 상태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게 옆으로 확산되지는, 골고루 흐려지는데, 불이 센 수증기가 아니고 이 소단에 물이 식어버리면 이 거두밥 안에 그냥 물이 흡수돼, 100% 흡수돼, 물 상태로 흡수돼. 그럼 이거 끓인 우리가 먹는 밥 돼버려. 그럼 이 거두밥은 어떻게 술이 돼서 발효가 될 때 너덜너덜 다 쪼개졌고 이 쌀 표면이 너덜너덜해져 버린다. 사실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 불을 세게 하고 삭수를 해주면 이 건조함에 술이 삭아서 내주면 이 안에 오가 다 빠져서 쌀 떡실만 깨끗하게 입혀요. 어떻게 술이 깨끗하게 입혀요? 삭힌 떨어져난 삭힌이 없는 게 일단 이걸 안에 뱉었습니다. 이것은 뿌리. 근데 술이 맑고 타고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 도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도수가 높은데 이것은 도수가 낮아버립니다. 왜 똑같은 찐밥인데 알코올 도수가 높고 낮고 하냐. 그것이 술 빚는 쌀은 끓인 밥 갖고 안 하는 이유예요. 끓인 먹다 남은 밥, 우리가 끓인 밥 갖고 술을 빚으면 똑같은 쌀이 들어가는데 알코올 도수가 낮아.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식어버리지.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끓인 밥 갖고 술 빚기를 안 해.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술 빚었던 할머니들한테 왜 꼭 할머니 귀찮게 거두밥을 쪄야 돼? 그냥 먹다 남은 밥 갖고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 안 돼. 그냥 쉬어져. 이거의 답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이것만 갖고도 그냥 알 수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면 참말. 자, 뿌려준다. 그 다음에 뭘 해? 9번.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다시? 10번 반드시 먹어보고 하면 11번